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에서 시큐리티 리서치 팀에서 일하고 있는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포징을 위해 러스트 코드를 어떻게 자동적으로 잘 생성할 것인가에 대해 두 가지 연구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간단하게 러스트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러스트는 메모리 관련 이제 보안 문제들의 중점을 둔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하다는 이런 커뮤니티의 요구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러스트는 이런 메모리 안전뿐만 아니라 성능도 기존에 많이 사용되던 C나 뭐 C++ 같은 언어들과 비견될 정도로 빨랐기 때문에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좋아하는 언어가 되었고 또 산업계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리눅스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그리고 뭐 구글의 안드로이드 같은 운영체제들이 지금 러스트로 코드가 다시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한달 전쯤 이제 데프콘에서 발표가 된 내용인데, 미국의 국방부에서는 C나 이런 언어들의 고질적인 메모리 보안 이슈의 해결을 위해 C로 적힌 코드를 러스트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C 코드를 러스트로 변환하는 이런 연구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모든 사실들이 러스트로 작성된 모든 프로그램들이 릴라이어블하고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희가 보안에 관련된 버그를 모은 목록인 CVE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15년부터 러스트와 관련된 CVE들이 455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러리에 버그가 있다면 그 라이브러리뿐만 아니라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그 버그들 중 절반 정도는 메모리 커럽션과 관련된 버그이고 나머지 절반은 메모리와 관련 없는 버그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스트가 이렇게 보안 문제에 있어서 안전하고 고려를 많이 한 언어라면 이런 버그들이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네, 첫 번째 원인은 러스트가 성능이나 하드웨어 호환성을 위해 언세이프라는 그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세이프 내부에 작성된 코드는 러스트 컴파일러의 정적 분석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인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메모리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 인간의 실수로 발생한 그런 버그들은 러스트를 사용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만약 러스트의 안정성을 이렇게 개런티 해주는 컴파일러의 버그가 있다면 러스트로 작성된 프로그램 또한 개발자가 생각했던 의도와 다르게 작동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저희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했던 방법들에 대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러스트 라이브러리에서 언세이프한 블럭에서 발생하는 보안 문제 혹은 개발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버그를 찾기 위해 러스트 라이브러리를 퍼징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러스트 컴파일러의 버그로 러스트로 작성된 프로그램에 예상치 못한 그런 비헤이비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러스트 컴파일러를 퍼징으로 테스팅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주제인 러스트 라이브러리를 퍼징하기 위해 이런 퍼징 하니스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연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제가 삼성 리서치에서 인턴을 하던 때, 왕희일님과 함께 진행을 한 연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 러스트 에코시스템에서는 퍼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러스트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모두 한 번쯤 들어보셨을 카르고라는 러스트의 빌드 시스템이자 패키지 매니저가 있는데요. 이 카고에서는 개발자들 모두가 자신의 프로그램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퍼즈라는 명령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코드와 같이 이런 퍼즈 타겟이라는 함수의 바디를 저희가 테스트하고 싶은 코드로 채운 다음 이 퍼즈라는 명령어를 이용한다면 자동으로 리퍼저 기반의 퍼저가 돌면서 해당 코드를 테스트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라이브러리를 잘 테스트한다면 저희가 좀더 안전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개발자들이 얼마나 이 기능을 잘 사용해서 라이브러리를 퍼징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봤는데요. 이를 위해서
가장 다운로드 수가 많았던 1,000개의 라이브러리를 분석했습니다. 근데 그 1,000개의 라이브러리 중 실제로 퍼징을 위한 하리니스가 존재하는 경우는 아주 극소수였고, 또 그 극소수의 라이브러리 중에 하리니스의 개수 또한 적었습니다. 이제 평균적으로 각각의 라이브러리들이 약 3개 정도의 하리니스로 테스팅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하리니스 중에 대략 74% 정도의 하리니스가 10줄 이하의 코드로 테스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사를 통해 저희는 아주 적은 수의 라이브러리들만이 퍼징을 테스트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또한 테스팅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들조차 매우 간단한 코드로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퍼징이 좋다면 더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퍼징으로 테스팅을 하고 있지 않는 걸까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는 하나의 이유가 퍼징을 위한 하리니스를 작성하는 일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아주 따분한 일이고, 그리고 그 라이브러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요. 과연 인간의 노력 없이 자동으로 이런 퍼징을 위한 하리니스를 생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러스트는 메모리 세이프티뿐만 아니라 뭐 OOP나 Functional Programming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문법들을 지원하는데요. 이런 기능들이 개발자들에게는 뭐 쉽게 다양한 기능의 코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하리니스를 만들려는 사람들에게는 생성해야 하는 코드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좀 더 많이 쓰이는 현실적인 형태로 만들어진 코드들을 이용해서 라이브러리를 테스트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테스팅하고 싶은 라이브러리와 API들, 그리고 러스트에 대한 지식을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그 라이브러리와 그 라이브러리를 실제로 사용하는 컨슈머들로부터 추출을 하고, 그 정보들을 이용해 자동으로 퍼징 하리니스를 만들자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입을 어웨어하는 디펜던시 분석을 통해 러스트 라이브러리 퍼징을 위한 자동으로 하리니스를 생성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는데요. 이게 그 프레임워크의 오버뷰이고요. 크게 크롤러, 분석기, 밸류 디펜던시 그래프 생성기, 그리고 코드 합성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각각의 컴포넌트들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컴포넌트는 크롤러인데요. 크레이트라고 러스트에서 쓰이는 기본 패키지 단위인데, 크롤러는 이런 타겟 크레이트를 사용하는 크레이트들에 대한 정보를 크레이트.io라고 공개적으로 배포된 모든 크레이트에 대한 정보가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가져온 다음에 그 정보를 사용해서 타겟 크레이트를 사용하는 컨슈머들, 즉 이제 저희 프레임워크의 분석 대상이죠. 그런 거를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컴포넌트인 분석기에서는 타겟 라이브러리를 분석해서 그 라이브러리에 정의된 API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요. 또 그 수집된 정보와 앞서 크롤러가 받아온 컨슈머들을 분석하여서 그 이후에 이제 타입 어웨어 디펜던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들, 예를 들면 그 API들이 불리는 코드의 위치, 그리고 함수들의 정의, 타입 정보, 그리고 밸류들의 리졸루션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밸류 디펜던시 그래프 생성기에서는 두 가지 과정을 통해 VDG를 생성하는데요. 첫 번째는 컨슈머젠이라는 과정이고, 두 번째는 스펙젠이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컨슈머젠이라는 과정에서는 컨슈머를 분석해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컨슈머 크레이트들에서 이제 테스트하고자 하는 API가 사용된 코드를 추출하고, 그 코드를 생성하기 위해 뭐 어떤 밸류들이 필요한지와 그 밸류들의 디펜던시를 분석해서 그 디펜던시 정보를 그래프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그래프에는 타입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타입 정보들을 바탕으로 User Defined Type을 가지는 노드들은 타이플에 따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인 스펙젠 과정에서는 타겟 크레이트를 분석해서 얻은 API 스펙 정보를 바탕으로 VDG를 생성하는데, 만약 이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만으로 생성할 수 없는 User Defined Type이 있다면 그것은 앞서 생성된 타이플을 이용하여 생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드 합성기에서는 그 VDG를 바탕으로 하리니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컨슈머젠을 통해 밸류 디펜던시 그래프를 생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API와 관련된 뭐 그 API를 호출하기 위해 필요한 파라미터들에 대한 또 밸류 디펜던시를 트랙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러스트 컴파일러가 사용하는 IR의 내부 데이터 구조를 보면 변수의 리졸루션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로부터 저희는 베리어블을 선언하는 스테이트먼트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코드를 예로 들자면 샘플 이탈이라는 함수를 생성하기 위해서 nomdist라는 변수를 생성해야 하는데요. 이 변수는 normalU라는 함수를 통해 생성이 되고 있고 해당 생성자는 플럿형을 인자로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SD라는 변수가 플럿이고 이런 플럿 같은 프리미티브 타입들은 리퍼저에 의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퍼저에서 생성할 수 있다라고 따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함수를 위해 생성된 VDG를 출력해보면 nomdist와 그것을 define하는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normalU의 인자들이 퍼징이 가능하다 이렇게 퍼저블이라고 마킹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펙증 과정에서는 API 스펙을 이용해서 VDG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만약 모든 API의 파라미터들이 프리미티브 타입, 아까 플롯 같은 프리미티브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러스트의 많은 API들은 User Defined 타입을 인자로 갖기 때문에 만약 저희가 그 알고 있는 정보로만 해당 타입을 갖는 변수를 생성하지 못한다면 그 API를 저희가 테스트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예시를 보시면 NormalMin이라는 뭐 Normal Distribution의 평균을 반환하는 함수를 테스트하기 위한 harness를 생성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이 함수를 생성하기 위해 Normal이라는 타입을 가지는 오브젝트가 일단 필요한데요.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API 스펙만으로는 이제 Normal 타입의 오브젝트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과정에서 VDG를 만들기 위한 분석 과정 중에 저희가 노드들의 타입 정보를 이미 획득하였고 노멀 타입의 오브젝트인 이 그림에서는 variable nd가 타입 프레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min 함수를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툴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서 기존의 퍼징 하니스를 러스트 라이브러리를 대상으로 자동으로 생성하는 연구인 RULFA라는 논문과 실제 라이브러리의 개발자들이 수기로 작성한 그런 하니스들의 성능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저희 이 데이터셋에서는 러스트에서 많이 쓰이는 라이브러리들을 선택했고 특히 11번부터 14번까지는 그런 라이브러리 중 실제 개발자가 퍼징 하니스를 작성했던 라이브러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툴은 러즐러라고 표시되었고 개발자들에 의해 작성된 하니스는 맨이라고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실험 결과 저희의 툴이 API나 코드 커버리지 모두 그 다른 연구나 RULFA나 아니면 존재하는 하니스에 비해 우세한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개발자들에 의해 작성된 하니스는 그것들의 API 커버리지에 비해 코드 커버리지가 더 높은 경향성이 있었다는 건데요. 특히 14번 같은 크레이트에서는 저희의 툴에 비해 API 커버리지가 낮은 맨이 더 높은 코드 커버리지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그 개발자들에 의해 작성된 하니스에는 개발자들이 해당 라이브러리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적은 API 호출만으로 코드 커버리지가 높은 효과적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실험으로 저희는 러즐러를 앞서 사용된 15개의 라이브러리들에 대해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 표는 저희가 찾은 버그의 개수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테스트한 라이브러리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타임이라는 라이브러리에서 저희는 19개의 패닉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는 11개의 라이브러리 대상으로 82개의 버그를 찾았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연구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LLM을 이용해서 저희가 러스트 컴파일러를 테스트하기 위해 러스트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도 러스트 컴파일러를 퍼징을 통해 테스트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가장 잘 알려진 퍼저 중 하나인 AFL과
그리고 러스트에 특화된 딕셔너리를 이용한 AFL 그리고 뭐 구글에서 개발한 리퍼저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들이 실제로 오랜 기간 동안 크래시나 뭐 인터널 컴파일러 에러 그리고 메모리 그 컴파일 과정 중에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성능 문제를 포함해서 꽤 많은 버그들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도들이 만들어내는 코드의 퀄리티가 컴파일러의 파싱이나 뭐 시멘틱 체커를 통과할 만큼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운데 코드 블럭들을 보시면 실제로 과거의 연구들이 생성했던 코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블럭을 보시면 뭐 실제로 당연히 작동하는 코드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랜덤한 스트링의 나열이 생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들은 파서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파싱 에러를 리턴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코드는 딕셔너리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 문법적으로 그리고 시멘틱적으로 이렇게 의미 있는 코드를 생성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렇게 의미 있는 딕셔너리를 만드는 거는 사람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크기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드의 경우에는 뭐 보기에는 되게 문법적으로 올바른 코드인데 이게 시멘틱하게 틀린 코드여서 시멘틱 체커를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컴파일러는 뭐 러스트 컴파일러뿐만 아니라 요즘 현대 많은 컴파일러들은 여러 단계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특히 러스트 컴파일러는 여러 개의 intermediate representative 사이에서 이제 로어링이 일어나면서 컴파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러스트 코드가 파싱과 디슈가링을 거쳐서 뭐 HIR이 되고 HIR이 타입 체킹 과정을 거쳐서 THIR이 되고 이런 식으로 머신 코드까지의 변환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만약 코드가 파싱 혹은 시멘틱 체킹 단계에서 실패를 한다면 그 이후의 단계들을 테스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뭐 HIR 이후의 단계에서 버그가 있다면 저희가 퍼징 중에 그 버그들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다른 언어들에 대한 컴파일러 테스팅 연구들이 있습니다. 뭐 C스미스 그 C를 테스트하기 위한 뭐 C스미스나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많은 컴파일러 퍼저들은 해당 언어의 스펙이나 문법들을 참고해서 만들어졌는데 러스트는 공식적인 뭐 신택스 룰이 기술된 스펙이 존재하지 않아요. 대신에 러스트는 러스트 언어를 묘사하는 뭐 여러 개 미완성된 문서들과 또 여러 피처들을 이그점플별로 보여주는 문서들이 많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서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뭐 대략적으로 문법 규칙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퍼저가 뭐 파싱과 시멘틱 에러가 없는 그런 밸리드한 코드를 생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매지컬한 작업을 위해 LLM을 한번 도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시스템의 전체적인 오버뷰인데요. 저희 시스템에서는 일단 LLM 프롬프트를 두 번을 사용해서 Rust 컴파일러를 테스트하기 위한 코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희는 Rust와 관련된 문서들과 예시를 모아서 아래 프롬프트처럼 LLM에게 해당 문서에 해당하는 Rust의 특징을 요약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요약은 신택스 룰 같은 거를 포함해서 Rust의 스펙처럼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텝으로 저희가 첫 번째 LLM으로 생성한 스펙을 기반으로 두 번째 LLM은 Rust 코드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Generate, Mutate, Combine 등의 전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코드들은 리퍼저를 통해 Rust 컴파일러를 테스트하는 데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LLM을 사용해서 Rust 스펙을 생성하는지 예시를 통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에서는 Rust의 Generic이라는 특징에 대한 스펙을 LLM을 통해 생성한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글씨가 너무 작죠? 사실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Rust의 Generic과 관련된 문서들과 예제를 이제 입력으로 주고 Generic에 대한 스펙을 생성하라고 한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이 레벨로 제네릭을 설명하는 부분이 생성되고 그 이후로는 구체적으로 제네릭의 요소들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시에서는 제네릭 파라미터에 대한 이제 설명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신택스 룰들이 생성되고 그거에 관련된 구체적인 시멘틱들에 대한 설명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머리는 이후의 과정에서 제네릭을 사용한 러스트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생성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다음 과정에서는 앞서 생성된 그 요약을 입력으로 받는 두 번째 LLM이 사용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세 가지 전략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생성, 두 번째는 뮤테이트, 그리고 세 번째는 컴바인입니다. 그래서 생성 전략에서는 단순하게 러스트 코드를 생성하고요. 근데 완전 뭐 AFL처럼 랜덤한 생성은 아니고 앞서 생성된 스펙을 이용해서 해당 기능을 뭐 예를 들면 제네릭을 충분히 커버하도록 저희가 프롬프트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뮤테이션과 컴바인 전략에서는 앞서 생성 전략으로 생성된 코드나 아니면 기존에 존재하는 뭐 러스트 컴파일러 테스팅 코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뮤테이션에서는 원래 코드를 살짝 변형한 코드를 생성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소스로 베이스로 쓰인 코드들의 커버리지 한계를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컴바인에서는 여러 코드들의 이렇게 부분 부분을 합치도록 하고요. 이런 과정 동안 저희는 밸리드한 코드를 생성하기 위해 프롬프트에 많은 잔소리를 추가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중복된 코드를 생성하지 마라. 아니면 뭐 러스트 2021년 에디션의 뭐 컨벤션을 지켜라. 뭐 이런 것들을 프롬프트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앞선 전략들을 사용해서 제네릭과 밸류 개념을 사용하는 러스트 코드를 생성하는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1과 A.2를 보시면 제네릭과 밸류에 해당하는 스펙을 가지고 각각 밸리드한 코드를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 코드를 보시면 A.1에서 생성된 코드에 뮤테이 전략을 이용해서 살짝 변형이 된 코드가 생성된 걸 볼 수 있는데요. 뭐 구체적으로는 T 여기 이터레이터 제네릭 파라미터의 트레이트 바운드가 더 구체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드는 B로 생성된 코드와 A.2로 생성된 코드를 합친 것인데요. 여기서 좀 놀라운 점은 C의 마지막 줄을 보시면 into iter trace로 바운드된 class2라는 구조체의 데이터를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이름을 가지는 variable을 initialize 하기 위해서 vector v가 into iter라는 함수를 호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보면 LLM이 러스트의 뭐 문법과 시멘틱을 잘 이해하면서 이제 코드를 생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는 저희가 기존에 존재하던 퍼즈들과 성능을 비교해봤는데요. 러스트 스미스라고 C 스미스 같은 비슷한 연구인데 이 연구는 그 낮은 코드 커버리지를 보인 반면 저희의 툴과 퍼즈 러스트 C는 꽤 높은 커버리지로 시작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툴에서는 계단 모양으로 커버리지가 변화한 게 눈에 띄는데요. 이것은 한 시기에 커버리지를 많이 확장하는 코드가 한번 생성이 된 후 그 코드들이 뮤테이션 되면서 커버리지를 확장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러스트 스미스는 그래머 기반의 굉장히 제한적인 생성을 하는 툴이기 때문에 컴파일 성공률이 거의 뭐 100%에 달한 반면 저희의 툴은 대략 69% 정도의 성공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이걸 간단하게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24시간의 테스트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퍼즈 러스트 C가 한 개의 패닉을 찾아냈고 러스트 스미스가 하나의 에러도 찾지 못한 반면 저희는 네 개의 크래시를 찾아냈고 그 네 개 중에 세 개는 개발자들의 잘못된 리커시브 펑션 콜로 발생한 스택 오버플로우였고 한 개는 패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서 의미 있는 점을 찾자면 기존의 연구인 퍼즈 러스트 C는 HIR 단에서 존재하는 크래시만을 찾은 반면 저희의 툴은 MIR 즉 파서와 시멘틱 체커 이후의 단계에서 버그를 찾아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발표를 정리하자면 러스 라이브러리와 컴파일러를 퍼징하기 위해 코드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자동적으로 생성했는지에 대한 연구를 얘기해 보았는데요. 뭐 결과적으로는 두 개의 연구 모두 기존에 존재하던 툴들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줬고 또 11개의 러스트 라이브러리를 대상으로 82개의 버그를 찾아내서 실제로 리포트를 했고 수정이 되었고 또 컴파일러를 대상으로는 4개의 크래시를 찾아내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소연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은 딱 하나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스태프분들께서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아,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연구에서 이제 그 라이브러리 퍼징을 위해서 그 퍼징 할네스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저기 그 비교하신 연구를 보니까 RULF가 있던데
조금 더 소타 웍의 RPG라는 웍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혹시 그 연구랑은 어떻게 비교가 되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저희가 그 퍼징 할리네스를 생성할 때 아무래도 API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퍼징 할리네스가 생성이 될 것 같은데 혹시 평균적으로 그 라이브러리를 위해서 퍼징 할리네스가 만들어질 때 몇 개의 할리네스 정도가 만들어졌는지가 네 궁금합니다. 아 근데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좀 잘 못 들었는데 RPG에 뭐 관련해서, 아, 네, 맞습니다. 네. 그 RULF에서 네. 조금 더 소타 워크로 RPG라는 워크가 있거든요. 그게 그 러스트에서 언세이프 영역이 아무래도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 언세이프 영역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그 해당 영역을 조금 더 위주로 이제 퍼징 할리네스를 만드는 워크인데 혹시 해당 워크랑도 조금 네, 뭐가 이렇게 비교가 있었는지 궁금한 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아, 네. 그 제가 이 첫 번째 연구를 진행했던 시기가 사실 그 2021년 한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였는데 그때는 RPG라는 게 일단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비교를 하지 않았고 제가 이제 그 이후에 뭐 박사 졸업하고 뭐 AIXCC 하고 이래서 바빠서 그 트래킹을 못했는데 그 RPG라는 웍이 그 이후에 이제 나온 거를 알게 돼서 비교는 못했는데 뭐 논문을 보니까 저희 웍이랑 같다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RPG는 RULF랑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RPG는 RULF처럼 API 스펙 기반으로 그 생성을 하는데 그거에 플러스로 언세이프를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한 거고 저희처럼 이렇게 기존의 코드를 사용하거나 뭐 타이플 같은 걸 이용하거나 이런 방식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네, 뭐 비교는 하지 않았지만 일단 다른 방식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첫 번째 질문 대답하느라 두 번째 질문이 네. 그 퍼징 할리네스 생성하실 때 평균적으로 몇 개 정도가 네, 생성이 되는지. 네, 저희가 지금 그 방법으로는 API당 할리네스를 일단 한 개만 생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PI 개수 당으로 할리네스가 생성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라이브러리들마다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개수를 세진 않았고 제가 API 커버리지만 세가지고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 API 개수에 대략 한 60몇 프로? 68%? 70%? 약간 이 정도로는 커버를 하도록 생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들려주신 박소연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